대중들이 나한테 아무리 관심과 사랑을 쏟아도요, 내 마음에는 결핍과 궁핍이 있어요. 광적이에요. 나만 갖고 싶은 액착이나 광증, 집착 같은 게 있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한혜TV의 의정부 한혜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요, 블라인드 사주 블라인드 사주. 영상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분의 사주를? 아, 네. 이번에는요, 이제 연예인분, 여자 연예인분. 연예인분의 여자? 사주를, 네, 가지고 그래요. 와봤어요. 차라리 남자보다는 여자분 사주 보는 게좀 편한 것 같아요. 생년월일은요? 네, 생년월일은 올해 갑자생 37살 여자분이신데, 일단은 느껴지는 운기는 긴 터널 속을 헤매다가 이제 나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나긴 터널이었어요. 좀 고독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그 끝에 뭔가 이렇게 빛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시련과 고난이 많았나 봐요, 이분이. 자, 이분 사주를 보면요, 굉장히 그 물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물의 기운이 이렇게 강한 사주는 굉장히 그 마음속에 있는 애환이 많아요. 이분을 봐도 되게 마음속에 있는 애환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리움, 내가 누군가한테 보살핌을 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관심받고 싶다라는 그런 결핍, 궁핍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연예인이라면은 원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채워나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중들이 나한테 아무리 관심과 사랑을 쏟아도요, 내 마음에는 결핍과 궁핍이 있어요. 이건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냐면은 가족들이, 내 배우자 자리가, 내 자식이, 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채워줘야 되는 형국인데, 지금 우리 이 사주를 보면은 뭔가 그 자기가 가족 자리에 있어가지고 부모한테 내가 그러한 뭔가 관심이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이 사주를 보면 항상 마음이 고되고 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광적이에요. 이게 광적이다. 광적이에요. 그러니까 집착과 애착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은 굉장히 강아지를 뭐 이쁘게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이고 하는 형국인데, 강아지가 남들한테 꼬리 흔드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 있죠. 그러니까 나만 갖고 싶은 애착이나 광증, 집착 같은 게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지금? 하셨다가 응. 다시 돌아오셨어요. 갔다가 돌아왔다고요? 네. 근데 왜냐면 이분이 예전에 그 제가 손흥민 사주 이야기할 때 우리 손흥민 씨도 운기가 가정과 일이 동시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도 그분 우리 손흥민 씨하고 기운이 똑같아요. 근데 여자분으로 태어난 여자분이시긴 한데 좀 활동도 이제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셨을 거란 말이죠. 사주를 보면은 남자적인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사주는 결혼을 적어도 서른 중반 이후로 했었어야 되는 사주거든요. 근데 올해 37이라면은 원래 35, 6, 요때 35, 6때그 풍파가 한번 오는 형국이에요. 배우자 자리에 형살이 드는 형국이라서 이 지나고 나서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전에는 본인이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때 결혼을 했더라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흉살이 낄 수밖에 없는 팔자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도 말했다시피 터널을 깊고 깊은 터널을 헤쳐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는 운기가 또 다시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배우자 자리가 비는 배우자 자리가 아니에요. 나중에 마흔쯤 되면은 또 이제 인연수가 들어요. 근데 이분도 뭐 대중한테 노출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공인이나 뭐 연예인 같은 그런 기운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이 사주에 문필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시나리오를 쓰거나 뭐 이런 거 글을 되게 잘 쓴다 그 말이죠. 근데 문필이 들어있는 사주라서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한 사주예요. 똑똑한 사주고 근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분이 되게 조금 완벽주의자 같은 그런 성향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본인은 못 느끼는데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해해요. 자기는 이게 뭔가 디테일함이나 완벽함을 위해서 꼼꼼하게 하고 싶은데 이러한 것들이 조금 과도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작업 같은 걸 할 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이분은 관을 많이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관이라고 하는 건 감투, 명예, 뭐 그런 명함,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이 내가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의 직업이 만족하지 못하고 이거를 이제 내가 하나의 직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이걸 이제 탄력을 받아서 또 다른 직업을 하고 다른 직업을 하고 최소 두 개 이상은 감투를 써야 되는 직업. 욕심이 많은 사주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올해는 못 간다고 해요. 지금 이제 운기가 이제 37부터 다시 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마흔 한 중반 되면 다시 또 운기가 죽어요. 근데 이때는 내가 큰 망신수도 들어온대요. 망신수. 그러니까 활동을 잘 하시더라도 요때쯤 되면 인간 간의 구설을 항시 조심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예요? 아, 이분이 구혜선 씨. 구혜선? 네. 연기자 꽃보다 옛날에 남자. 꽃보다 남자? 네. 꽃보다 아. 남자. 꽃보다 남자 나왔던 구혜선 씨. 그분이 37살이야? 네. 그때 그 드라마 F4? 네, F4. 굉장히 재밌게. 아, 보셨어요? 그때 저도 학창시절이 아니었나? 한 번, 그니까 아무튼 그때는 뭐 TV를 잘 볼 때라서. 아, 근데 이분이 그때 뭐 최근 몇 년 전에 그 남편분하고 좀 구설이 있었잖아요. 예, 양재현 씨. 이혼을 그때 뭐 하나 안 하나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셨어요. 아, 결국엔 이혼을 하셨어요? 네. 뭐 하나 안 하나 뭐 구설이 되었던 거는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사주가 조금 그런 이제 남자의 그런 그게 조금 험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리하고 조상 자리, 남편 자리가 그러니까 좀 고독한 사주예요. 이게 내가 구혜선 씨 같은 경우에는 허물을 보여주기 싫어하거든요, 남한테.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시기 질투도 많이 따르는 사주예요. 그냥 이런 사주일수록 내가 좀 잘난 모습보다는 허술한 모습을 보여서 그 마음의 경계를 많이 녹여야 되는 팔자긴 한데 구혜선 씨가 또 사주를 보면은 굉장히 좀 프라이버시가 높은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조금 좀 딜레마가 좀 항상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진짜 똑똑하게 똑똑하시다. 사주에 문필이 들어오셔가지고 뭐 학문적이나 뭐 이렇게 서예 그 그림 문예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으로 굉장히 창작자로서 뛰어난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다재다능한 팔망미인이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번에 무기가 좀 풀리셨으니까 내년부터는 뭐 작품 활동을 많이 하실 걸로 보이는데 여기저기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뭐 이런 이제 단편 영화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데도 나오는 걸 보이고 문학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네요. 공방 활동 같은 거. 그 작품에 본인이 직접 출연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예요? TV에 미디 브라운관에 제법 많이 보이실 것 같아요. 이제 운기가 그래도 일단은 내년부터는 확실히 내년 구정부터는 이제 본인이 이제 타이틀이 생기는 운기니까 좋은 활동 펼칠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근데 어딜 가든 항상 구설은 조심하셔야 돼요. 내 언행에 대해서 남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아까 뭐 연예인 네. 분과 재혼을 할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가 비지는 않아요. 나중에 되면은 때가 되면 내가 볼 때는 올해 37이면은 마흔 한 한두 살 정도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빛이 나는 거 보니까 공인 같아 보여요. 한 번은 액땜을 한 팔자니까 두 번째 인연은 괜찮을 거고 그리고 그분이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구혜선 씨 사주에 남의 자식을 키우는 그런 팔자도 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